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카톡을 330번 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딱 청문회 중단하고 카톡 다 공개해라. 네가 검찰청에 중요한 비밀을 김건희와 상의하는 그런 공무상 직무 누설죄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너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엮어버리지 않았냐? 그러면 너하고 김건희도 그 관계 아니냐? 그렇게 쳤으면 되거든요? 근데 안 쳤죠, 그렇게?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어? 당연히 이 김영민 의원, 제가 이거는 못 봤어요, 영상에서. 지금 진중권이 글로 보는데, 비서실장, 만약에 한동훈 의원과 윤석열에게 연락이 안 되면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야지 왜 부인한테 연락하냐? 근데 첫 번째, 요즘 같은 SNS 세상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까? 급한 일인데 연락이 안될 수가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면 딱 하나, 윤석열이가 술 먹고 뻗었을 텐데, 술 먹고 뻗어 있는데 그 부인에게 연락해서 어떡할 건데? 윤석열에게 중요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연락이 안 되는데 그걸 김건희하고 연락해서 뭐 어떡할 거냐고. 그 김건희한테 카톡으로 윤석열 왜 전화 안 받아요? 끝? 개끝이야? 그런 걸 330번이나 해? 일단 연락이 안 돼서 부인한테 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 그러면서 이제 김영민 의원이 진짜 연락이 안 되면은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야지 왜 부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이때부터 또 이제 뱀의 혓바닥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은 비서실장이 없습니다. 이게 뱀의 혓바닥이라는 게, 우리가 딱 생각해 보세요. 검찰총장급이 비서실장이 없을까? 과연? 찾아보니까 있어. 있는데 직함이 비서실장이 아니야.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진중권이 수법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한동훈, 진중권, 이준석이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법 쓰는 겁니다. 지금 김영민 이 사람이 직책까지 물은 게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비서급이 있지 않겠냐. 네가 윤석열하고 연락이 안 되면 그 비서급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었으면은 그걸 답을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직제표에 비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비서실장이 아니야, 이름이.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수준인 겁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자, 어쨌든 김영민 의원이, 야, 그러면 가장 밑에 직속 부하한테 연락을 하면 될거 아니냐 하자, 한동훈은 그게 저인데요. 네, 진중거리는 여기서 한동훈의 비호 찬양을 합니다. 개그 콘서트 딱지 수준이니까. 난 이거 보고 정말 오늘 기사로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거 뭐또 영상까지 찾아볼 뭐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것 때문에 김영민이가 개망신 당하고 끝난 거 맞아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그냥 일부러 당해준 건지 아니면 정말 무식해서 당했는지. 예를 들면은 내가 검찰총장 직책을 모르잖아요? 직계를 잘 모르잖아요? 자, 답변을 하는데 검찰총장 밑에 비서실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비서실장 역할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이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래 버리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장? 거기 그 법무부 애들 쫙 들어왔잖아요, 거기 청문회. 야야야, 너희들 그거 검찰총장 직계표 가져와봐. 그거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 상태까지 되면은? 아니, 검찰총장에 비서실장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 정도 수많은 사건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어. 내가 지금 방금 찾은 건데, 자, 대검찰청 배치표. 아니, 원래 민주당에 저 검사 출신들 있을 거면은 원래부터 이걸 준비하던지, 아니 준비가 안 했다더라도 검찰총장에 비서실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검찰총장 그 배치표 가져와라 요구하면 딱 나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뭡니까, 이거? 차장검사 9번선 직계표 자체가 비서실장이잖아. 이거를 비서실장 얘기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이를 찾는데 이놈이 술 먹고 쓰러져 있다 어디서. 그러면 9번선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도 바빠. 그럼 누구 찾으면 됩니까? 이거 딱 직접 보니까 딱 나와 있네. 대변인 권순정. 그거 왜 부인한테 연락합니까? 딱 이게 있잖아, 이렇게 다. 근데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 아까? 그럼 가장 밑에 직속부한테 연락을 해야죠. 그럼 누구냐? 이거 대변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서실장이 없으면 대변인 하면 될거 아니야 했더니 한동훈이는 그게 저인데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때 한동훈이는 부산고검에 있었어요. 부산고검의 차장검사. 어? 자, 아까 봤죠, 이거? 차장검사. 한마디로 부산고검의 비서실장이나 사무총장 했다니까요? 아니, 부산고검의 차장검사면은, 뭐야, 그러면은, 부산고검장의 직계부하지, 왜 검찰총장의 직속부합니까? 어? 검찰총장 밑에 차장검사가 있는데, 왜 저기 부산에 있는 놈이, 내가 윤석열의 직계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아무 말 못했다고? 그래서 망신당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영상 한번 찾아볼 거 그랬나? 아니, 한동훈이가 부산고검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청문회 들어왔어요, 민정 애들은?